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 파의 숨겨진 비밀.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던 김두유사원. 새로운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폰트 설치 파일을 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양한 폰트로 쓰인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 파였습니다. 아무리 다람쥐라도 헌 쳇바퀴보다는 새 쳇바퀴를 당연히 좋아할 텐데, 폰트를 설치할 때마다 귀여운 다람쥐가 헌 쳇바퀴만 찾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다람쥐 헌 쳇바퀴의 타고파와 같은 문장을 팬그램이라고 합니다. 모든 글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판그램마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팬그램은 특정 언어가 가진 모든 문자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용해 만든 문장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통신회사 웨스턴 유니온이 데이터 통신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팬그램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현재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글꼴 샘플 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팬그램은 기역, 니은, 디귿처럼 단순히 문자를 나열하는 것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글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글에 헌 쳇바퀴를 타고 싶은 다람쥐가 있다면 영어에는 날쌘 갈색 여우가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사가 이 문장을 처음 만든 이후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영어의 팬그램이라고 하네요. 35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이 문장은 알파벳 26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구분돼 있죠? 그런데 자음의 경우 초성과 받침으로 쓰일 때 그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글에는 쌍자음과 겹받침, 이중모음 등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포함한 문장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 파는 자음이 모두 사용된 팬그램이지만 받침을 완벽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자음과 모음이 모두 쓰인 팬그램에는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키스의 고유 조건은 입술끼리 만나야 하고 특별한 기술은 필요치 않다. 정찬판 양반댁 규수, 큰 교자 타고 홀레치는 날. 이런 문장들이 있네요. 한글과 영어 말고도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팬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일본과 중국은 팬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본에는 한자를 바탕으로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 가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히라가나로 만들어진 팬그램입니다. 반면 한자만 사용하는 중국어는 셀 수 없이 많은 한자를 다 넣어 팬그램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네요. 팬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두 사용된 문장을 성공적으로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팬그램 등록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지금까지 만든 다양한 팬그램들을 구경할 수도 있는데요. 주스에 타피오카 추가하려면 요금 더 비싸냐? 여기 학교 컴퓨터 전원 스위치가 모두 불량이다. 재밌는 문장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도 재미난 팬그램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